추운 겨울, 드넓은 어느 서부의 땅, 그리고 배우 한 명에 의존하며 유랑 극단을 운영 중인 한 남자. 해가 지고 외롭고 조용한 밤, 저녁을 먹고 심심해진 주민들은 하나씩 나와 이들의 극을 보게 됩니다. 이들 앞에 나타난 젊은 예술가는 사지가 없었죠. 이 청년 배우의 신화를 듣는 주민들은 하나같이 극에 몰입하고, 이때 단장은 이들에게 약간의 금전적 후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늘 관객들은 많지만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추워지고 삶이 각박해질수록 관객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죠. 청년은 사지가 없었기에 단장이 그의 팔다리가 되어주어 함께 생활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극을 위해 분출을 하곤 무대 위로 올라가는 청년 예술가. I met a traveler in an antique land. It blesseth him that gives and him that takes. 하지만 단장은 만족할 만한 금전을 챙기지도 못했습니다. We're going on this turn. 스트레스를 풀고자 마을로 가는 단장. 그가 마을에서 한 건 돈을 주고 낯선 여자의 품속에 안기는 것이었죠. 한 겨울 관객은 단 3명뿐. 하지만 청년의 웅변은 관객이 적든 많든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때 마을에 웬일인지 사람이 붐볐습니다. 이곳엔 계산을 할 줄 아는 닭이 쇼를 부리고 있었죠. 이 쇼가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한 단장은 재산을 털어 닭을 구매하게 됩니다. 닭사료는 있어도 청년에게 줄 밥은 없었죠. 단장에겐 청년은 더 이상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짐덩어리에 불과했죠. 그래서 그는 끔찍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마차에는 더 이상 청년 예술가는 없었고, 추운 겨울 유랑극단은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또 다른 이야기. 알고도네스 인근 드넓은 황야. 행운인지 불운인지 한 강도는 은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내는 은행 안으로 들어섭니다. Fancy place. It's a comfort to the depositors. Ever been robbed? Oh, sure enough, have two times attempted. Said his. 이곳의 온 목적을 밝히는 그. All the cash. 그때 은행원은 순식간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강도는 돈을 챙겨 달아나보지만 냄비와 총으로 중무장한 은행원. 결국 의식을 잃은 사내가 눈을 뜨자 펼쳐진 마지막 운명. Do you have anything to say before sentence is carried out? Sentence? Son, we just held the civil proceedings here for attempted bank robbery. A pan cover some bitch back at the bank don't hardly fight fair, in my opinion. Can I have your horse? No, me. 그런데 인디언들이 이들을 급습하게 됩니다. 운이 좋게도 이 사내는 끝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덩그러니 나무에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렇게 몇 시간째 소몰이를 하는 한 사내 덕에 이 강도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됩니다.
I sure do appreciate you helping me with these beeves. 하지만 누군가가 오자 황급히 사라진 소머리 사내. 그렇습니다. 그는 사실 소도둑이었죠. He's caught driving Russell Beef. You're not hanging. 소도둑이란 누명을 쓰인 채 어이없게도 교수형을 받게 된 그. First time. 그는 아주 예쁜 아가씨를 만나게 되지만. There's a pretty girl. 이게 진짜 그의 마지막이 됩니다. 이 영화는 코엔 형제의 옴니버스 서부극 영화로 총 6편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단편은 밥줄과 알고 도네스 임금 편입니다. 밥줄 편은 사지가 없는 청년 배우가 유랑 극단의 단장과 함께 공연하고 다니다가 쓸모없어지자 결국 사라지는 이야기를 다뤘으며, 알고 도네스 임금 편은 한 강도가 지역 은행을 털기 위해 총을 들지만 반복되는 행운과 부름 끝에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줄 편은 이 옴니버스 영화에서 가장 어두운 단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알고 도네스 임금 편은 가장 블랙 코미디에 적합한 단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편인 밥줄은 어쩌면 이렇게 한 줄로 주제를 축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재미와 자극적인 볼거리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게 된다면 본질적인 예술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순식간에 휩쓸려 사라질 것이다. 물론 이 주제를 코엔 형제가 의도했을지 안 했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단편 속 예술을 대하는 대중, 그리고 예술을 대하는 자본가 혹은 경영자의 모습이 현재 예술계의 상황과도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오즈만 디아스, 창세기 등을 막힘없이 당당한 어조로 관객에게 낭송하지만, 시간이 지났고 더 추운 겨울이 되자 이 청년 예술가의 낭송은 등한시됩니다. 왜냐하면 마을 주민들에게 청년 예술가의 낭송은 더 이상 새로운 재미를 주지 못할 뿐더러, 추운 겨울을 잘 버티는 게 우선순위인 주민들에겐 당연하게도 고상한 예술은 사치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야기의 초반, 돈을 웬만큼 벌게 된 단장은 젊은 배우의 손과 발이 되어 그를 보살폈습니다. 물론 이 배우 덕분에 돈을 조금이라도 벌었기에 이 정도의 수고는 견딜만해 보였죠. 하지만 더 이상 대중의 이목을 끌지 못해 돈을 예전만큼 벌지 못하는 청년 배우는 계산하는 닭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게다가 닭을 관리하는 건 청년 배우 관리보다도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더 용이했죠. 이에 따라 결국 단장은 청년 배우를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단장의 태도는 예술을 대하는 현재 자본가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 이야기 밥줄은 어쩌면 자극적인 재미와 거대한 자본에 언젠가 진짜 예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이에 비해 알고 도네스 임금 편은 이보다 물론 가볍다고 말할 순 없지만 즐길 수 있을 만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범법 행위를 한 자는 운이 좋아 어떻게 살아남았다 하여도 결국 범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죽을 짓을 한 자는 발버둥 쳐도 결국 죽게 된다는 뜻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편 이야기는 어쩌면 인생사 세옹지마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영화의 단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화 카우보이의 노래는 모두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편 이야기들에서 나타나는 죽음의 양상은 모두 제각각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음은 느닷없이 찾아오며 예고도 없고 예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 산다는 건 희노애락의 연속이지만 죽음은 단지 죽음일 뿐이고 끝일 뿐이다. 물론 코엔 형제는 이 죽음에 대해 나쁜 뉘앙스를 풍기며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단지 죽음은 언젠가 찾아올 순간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영화는 분명히 코엔 형제의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이거나 벅찬 기쁨을 전달한다고는 말할 순 없습니다.
영화 카우보이의 노래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들려주는 식의 무게감으로 영화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물론 명작이지만 너무 깊게 생각하려 들지 말고 그저 즐기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영화 카우보이의 노래였습니다.